여왕님 또 왔네요? 아 여왕님 또 와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왕님? 여기가 원주 자유시장 목자골목이에요. 아 그래요? 뭘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그러게요. 한번 정해보세요.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네요. 요런 것도 있고 물어보지 마세요. 요런 것도 있고 먹을 게 많네요. 먹을 게 많네요. 요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도 요런 것도 있네요.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요. 요런 것도 있고 그만해요. 빨리 먹으러 가요. 빨리 먹으러?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차 패스. 아차시 어디게 궁금하죠? 아차는 여기입니다.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오늘 저희는 여기 은인회로 가겠습니다. 저희는 은인회에서 깔끔하게 참이슬 한 병 때리겠습니다. 이 형님 이게 지금 다 해서 두 개잖아. 돼지국밥 술까지 그리고 좀 이따가 또 간이 온다 서비스로. 이게 다 해서 얼마인지 알아? 2만원. 왜 2만원인지 궁금하죠? 궁금하면 여왕님 500원. 500원. 아니 뭐 거지예요. 맨날 500원. 500원. 네, 맛도 궁금하죠? 맛도 궁금하면 500원.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500원 달라는 사람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5천원. 아 5만원. 네. 오늘도 쓸데없는 개구를 하다가 여왕님한테 잔뜩 치달라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통풍에 5억, 50억 그래봐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여왕님은 다 말았고요. 저까지 안 말았거든요. 원래 이럴 때는 바꾸는 거거든. 법으로다가. 예. 법으로다가? 네. 예, 법으로다 바꿔주세요. 개왕법에. 네. 예. 짐이니까. 예. 짐이니까. 예. 짐스럽긴 합니다만 예. 바꿔드릴게요. 아 성은이 이만큽니다. 그래서 좀 더 간까지 하면 이게 다 해서 2만원. 예, 그런 의미에서 기분 좋다. 이야. 기분 좋게 또 술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입은 입이고 여왕님 입은 주둥입니다. 예. 자. 성은이 이만큽니다. 임님 예. 한잔 받으세요. 성은이 이만큽니다. 예. 오늘 예, 두 병을 주면 여왕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마시고요. 오랑하셔요. 아 그래요? 예. 오늘도 한 병이랍니다. 예. 반잔만 때려보겠습니다. 아까우니까. 이야. 네 맛있어 보여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비스로 나옵니다. 그러면 때려보겠습니다. 이야 먹고 쌍타봉 또 먹고. 이야 여왕님 예뻐서 간도 새로 삶아줬네. 네. 간은 무조건 날라가면 안되고요. 오셔서 여행자가 대장기 보고 오시다면 간 주십니다. 쌍타봉 새로 삶은거예요? 네 쌍타봉. 맛있겠다. 네 맛있겠죠. 간도 팔아요. 안 비싸요. 간을 많이 드시면 야농증? 네. 야농증에 도움이 된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간을 좋아합니다. 비타민 E가 많다고 그러던데요? 네, 맞아요. 또 때려보겠습니다. 깍두기 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시네요. 제가 좋아하는 줄 알고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마셔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알겠습니다. 쌍타봉! 새우젓 났어요. 네. 네, 오늘은 양이 충분해서 맛있겠다 안 할게요. 이야 또 먹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일명 돼지고기라 그러죠. 돼지고기 비계 반, 예, 살 반 그리고 부석이라 그러죠. 부석도 이렇게 막 그냥 막 퍼서 드세요. 막 퍼서. 예. 맛만 예쁘게 자랐으면 잎을 대줍니다. 오랜만에 예. 시장 나왔잖아요. 예. 한 잔 받으세요. 사은이 만큼 오늘 여행자카 대학팀은 참이슬을 여행 참이슬 보여줘봐. 예. 기분 좋잖아 그죠? 야 기분 좋으니까 쌍타봉이니까 여왕님 깔끔하게 두 병 참이슬을 마시고 또 마셔보겠습니다. 엄청 끄세요. 뭔 농담을 못해. 우리 여왕님은 농담을 못합니다. 반잔 때렸습니다. 안주도 하나 드릴게요. 성은이 만큽니다. 여왕님 여기 떡볶이집도 있잖아요. 아우 단골 예 있죠. 네. 아 거기는 소주를 안 팔아요. 술을 안 팔아. 네 그래서 오늘은 여왕님이 술을 많이 먹으라고 한 달에서 이렇게 일로 왔지. 네. 맞아요. 한 병은 많아요. 아, 그래요? 한 병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아닙니다. 반 병만 한 잔 채워드리고 오늘 반 병만 마시는 거예요. 아, 아니야, 형님. 아, 이게 왜 갑자기 채워줘? 아유, 예. 아닙니다, 형님. 저 한 병만 좋아해요. 원래부터 한 병만 좋아하는 여행자가 대왕TV를 보겠습니다. 반 잔도 좋아합니다. 예, 반 잔 때렸고요. 이야, 형님, 여기다 새우젓 두 개만 올려줘봐. 네. 사랑합니다. 형님. 예. 얼마라고요, 형님?
20만원. 20만원? 아, 이렇게. 그래서 1인당 만원 행복. 이야. 이런 가성비는 없었다가, 이야, 오늘은 끝내려야겠습니다. 이 형님, 지금 거절 못해가지고, 응? 거절 못해가지고, 2시간째 먹잖아? 응. 양이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단어법입니다. 2시간 이상 먹고 있는데, 딱. 안주를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빨리 방송 끝내라고? 네. 예, 알겠습니다. 안주를 드시고. 안 끝내. 빨리 마실게요. 예. 이야,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안주를 먹고, 먹고, 또 먹고. 안주를, 내가 할 거야, 형님. 안주를 먹고, 먹고, 또 먹고. 와. 이제 안주를 안 줍니다. 귀찮잖아요. 아, 형님. 이게 형님 먼저 준 거하고 안 먼저 준 거하고 맛이 달라, 맛이. 우리 형님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간을 벌써 반을 먹었네. 이야. 괜찮습니다. 우리 형님 먹는 거예요, 뭐. 예. 우리 형님이 다 먹으면 술 전면 더 허락하겠지, 뭐. 밖에 술방 할래요? 아니, 아니, 아니. 예. 예. 저희 방송은 말 그대로 로컬 푸드입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번엔 제가 얹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형님이 소주는 따라줘야 됩니다. 이건 법으로 그래요. 기왕님들, 형님들한테 꼭 대접받기 바라십니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아, 그래요? 예. 성은이 빵 갑니다. 형님, 이번에는 제가 이걸 딱 이렇게. 이렇게. 따끈하고 푸짐하고. 이건 좀 괜찮네요. 그리고 술 한잔 때리기 좋고, 그죠? 한 잔만 때리세요. 반잔 때렸거든요. 겁나가지고, 형님 겁나서. 성은이, 만큼이다. 야, 형님. 지금 먹은 10분, 아니, 3시간 넘는데, 안주네. 야. 좀 더 큰 크게 쓰세요. 예? 3시간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3일동안 앉아서 먹었다고 그래요. 야, 이 잘못한 거지. 예. 예, 통큰 이왕님 얼굴이겠습니다. 저는 통 작게 반잔만 때려볼게요. 야, 근데 형님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술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맛있어. 이왕님을 깨야 되는데 깰 수가 없네. 형님 여기다 새우젓 두 개. 내가 무슨 얼음이에요, 깨게? 말 잘 듣는 이왕님을 보겠습니다. 또 여기다가 이렇게 깍두기 얹어놓고요. 이왕님, 짭짜봉. 너무 맛있어. 이왕님 그게 뭐라고요? 간이에요. 간, 간 보지 마세요. 예. 간에 좋은 간. 알았어요. 형님, 나 간 보면 삐져. 예. 간 보지 마시고요. 예. 한 잔 받으세요. 아이, 무슨 말이야. 내 형님 무슨 말을 봐. 예. 저는 형님을 사랑합니다. 성은이 만큼. 요번에 한 잔 때렸습니다. 너무 좋았어. 와, 우리 형님이. 예뻐. 너무 예뻐. 예, 그거는 우리 형님에 대해서 예쁜 거에 대해서는 간 보면 안 돼요. 예. 형님, 진짜 이렇게 먹어야 돼. 와, 우리 형님은 새우젓을 좋아하는데. 네, 맛있어 보여요. 저는 깍두기. 와. 근데 깍두기 언니. 아, 그래요? 쌍따봉 하야지, 그럼. 이런 건 해줘야 돼. 안 하면 보고 걸려. 쌍따봉. 쌍. 내가 할라 그러잖아. 쌍따봉. 예, 막잔 하시고. 아, 예. 성훈이 이만큼이다. 막잔 하시고, 한 명 더, 예. 카메라 끄고. 아, 카메라 끄는 거예요? 네, 편하게 먹자고요. 한 명도 아니고? 네, 한 명도는요, 네. 아니고. 네. 카메라 끄셔요. 그러면, 네. 제가 마무리할게요. 일단. 예인작가 대양TV는 매일매일 한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예, 간은 우리 형님 입으로. 맛있는 거는 빨리 먹어야 돼. 네. 그러면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야. 안주. 성훈이. 뽀뽀다, 뽀뽀. 뽀뽀. 네, 안주를 줍니다. 와, 뽀뽀다, 뽀뽀. 얼른 먹어야지. 형님, 이것도 뽀뽀하자. 됐어요. 빨리 꺼요. 아,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김단입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끝. 끝. 형님, 여기 어디예요? 원주 자유시장 은인회입니다. 지쳤을 때 출발. 행복이 가득한 오늘이 함께하는 여행작가 대왕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